Master, a mouse, spaghetti, 뱀, 석션 소리, 정답뱀, 아석션. 그거 아닐 것 같아. 그거 아니야. 아니. That is not correct. 소품 10개. 인사 담당 재민이가 나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Sexy. I'm bringing sexy back. Yeah. 얘들아! 네. 각자 판매대 앞에 놓인 이 블랙보드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인다! 아, 여기 예쁘게 구미를 알겠나? 여기요? 알겠다마! 바로 구미겠습니다. 꽃가게 같아. 저는 MSG 섹시라는 하소스입니다. MSG 섹시. 마우스 섹션 갱스터라는. 소개를 잘한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데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없는 듯하지. 마우스 석션 갱스터. 마우스 석션 갱스터. 갱스터 한 번. 형. 오늘 더 스테이지 촬영이잖아요. 오늘 재민씨. 무대 그냥 통틀어서 라이딩 꿈꾸고 처음 잡고 나보고 재민 씨라 부르냐? 재민 형 사회적 거리두기 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실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 어 재민아 왜? 어 여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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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총 거리는요. 네. 14km가 나오고요. 아, 14km 뭐 거뜬하죠. 그리고 57분이 나옵니다. 네, 57분 거뜬하죠. 거뜬하죠. 아, 저 어떻게 올라가? 아, 잠깐. 그 총 거리는요. 네. 14km가 나오고요. 아, 14km 뭐 거뜬하죠. 오르막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후! 후! 하! 후! 아!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57분 거뜬하죠. 어, 다리에 감각이 없어.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거의 10개월 만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시즈니 분들이 드림이는 컴백 언제 하냐고. 컴백한 거 보고 싶다고 언제 컴백을 하냐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딱 해골이 이렇게 뿅 하면서 아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릴레아 마지막 브이앱을 기대해 주세요.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그 선풍기가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라면은 이렇게 막 뒤집고 막 이렇게 막 그냥 휘저으면 안 돼. 라면은 절대 휘저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리가 저는 끝났습니다. 이것도 끝났어요. 자, 이제 들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뜨겁냐 안 뜨겁냐? 이게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든 거. 와우! 하나도 뜨겁지 않아요. 어, 뜨거! 아. 뭘
잘라. 우리 지성이가 요즘 또 막내 온탑을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 막내 온탑이 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시켜 먹는 걸 좋아해요. 지성이 해달라 할 때는 잘해주면서. Yeah, that's pretty true. That's true and yeah, that's true. 아 여러분들, 지성이가 새벽 2시인가 3시에 저보고 좀 배고파요. 먹고 싶은데. 지성이 어쩌게 라면이 진짜 많거든요. 배고프면 야식으로 라면 먹어 이렇게 했더니 형 바게트 빵이 먹고 싶어요 이런 거야. 새벽 3시에 빵집이 뭐 조금씩 해줘. 너가 바게트 빵 해줬어? 응, 난 그거 못하지. 난 제 빵사가 아니에요. 들의 사랑을 듬뿍하고 있는 막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막내가 드림 내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형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형 누군가요? 없습니다. 다 똑같지만 0.00001 요만큼 좀 더 편한, 요만큼 좀 더 친한, 요만큼 더 좋은, 정말 요만큼. 네, 있습니다. 어, 누구예요? 바로 바로 어제 밥을 해준 철로예요. 아, 재민 째려보네요. 이게 이래봤자 자식 키워도 소용이 없다. 근데 돈 많은 형, 첫날을 왜 다 자본인들 잘 탈 때. 재민이 형이 정말 고급 재료들로 재료 진짜 와, 어메이징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어떤 버거가 샌드위치 같은 인증인 건가를 보고 만든 것 같은데 진짜 와. 요것은 이제 내가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죠. 드림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은. 아니 문제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심적으로 크크크크. 아니 누가 봐도 이래 봬도 저래 봬도 재민이 형이지. 땡입니다. 정답은. 없다예요. 다 같이 좋거든요. 다 좋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형이잖아요. 에이 아세 다 좋은 거예요. 삐졌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엄청 좋은 거죠. 뽑아. 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밥을 안 먹고 왔어. 홍교창 여러분을 위해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I'm very hungry. 단 빨리 식사에 성공해 차량에 빨리 탑승한 4명까지의 멤버는 스쿠라텍 차량을 이용해 안전하게 등교. 늦게 식사를 끝마친 멤버 2명은 낙오 당첨. 알아서 학교 본부로 찾아가요. 자, 5번은 전데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네. 아니 그걸 진짜 대박이다. 와. 농장하지 마. 천천히 해. 힘 빼. Come down to daddy. 아우 팔이야. 자 지금부터 미션 시작. 맛있게 식사하세요. 나 지금 밥을 안 먹고 왔어. 끝났어 재민아. 너랑 나랑이야. 아 힘들어. 재민 뭐 진짜 뭐 천천히 맛있게. 맛있었어? 이게 또 저의 또 생일 브이앱 또 코너에 하나 또 딱 있는 그런 이게 뭐냐? 바로 저의 목걸이. 네, 오늘 코너의 목적은 홍보입니다. 저는 진심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 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제품이 이제 실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 자 이제 이거는 약간 골드 포인트로 약간 느낌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실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실버한 그런 느낌이죠.
동일하게 패기를 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Happy birthday to 이런 게 다 그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실버. 네, 잠시만요. 갑자기 우리 제노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잠시만요. I'll take your entire stock! 네? 립 뭐가 있냐고요? 요즘 또 이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핫한 제품이 있죠, 여러분. 다시 또 홍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캔디랩 제품이 좀 좋더라고요. 캔디랩. 뭔지 아시죠? 지금 약간 텔레파시 통했잖아요, 저 지금.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오케이, okay. It's $500. Shut up and take my money!